한비TV의 한비씨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싸게 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저를 예를 들어서 저는 KB손해보험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마일리지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운행을 뭐 2,000km 이하로 하시면은 요거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대 35%라고 하네요. 또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오프라인으로 가입하시는 거 대비 17.3% 할인 받는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사고 할인이 있다는데요. 최근 3년 연속 무사고시면은 10.8%. 또 티맵 안전 운전 특약, 이거는 500km 이상 운행을 하셔야 되고, 뭐 65점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호 같은 거라던가 뭐그 뭐지 속도 위반 안 하시고 하면 티맵 점수가 오릅니다. 이거 되면은 1인만 된다고 하네요. 부부시면은 뭐 부부까지는 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여기 써있기로 우선 1인 또는 부부 한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10%가 되고요. 자녀 할인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태아부터 만 6세 이하가 8% 이렇게 또 되네요. 또 대중교통 특약이라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셔야 또 이거 이용한 금액이요. 그러면 또 대중교통 특약으로 8%. 이제 차선 이탈 방지 특약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5% 할인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차선 이탈 방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자동차에. 그러면 또 최대 5%. 그다음에 블랙박스 특약이라고 2.8%.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야겠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특약을 다 받으시면은 꽤나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마일리지 환급금을 1년 후쯤에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환산 주행 거리가 뭐 2,000km 이하면은 운행 시에 보험료가 할인되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럼 문자가 오면은 앞에 차량 등록판을 한번 사진을 찍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셔서 그 앞에 계기판에 운행 거리를 또 찍으셔서 올려주시면은 거기에서 작년 찍었을 때보다 2,000km 이하다. 작년에는 15,00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가입할 때 이건 거고요. 작년에는 15,000km 이하였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할인 금액이 산정해서 나오겠죠. 아니면 넘으셨으면은 환급금을 못 하시게 되는 거고요. 안 넘었으면은 환급금을 타시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요거를 쓰면은 거의 제가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때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저는 최대치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재작년께 한 58만 원 정도? 근데 또 국민카드 있으시면 뭐 3만 원 또 할인돼서 55만 원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거에는. 이런데 여기서 마일리지 환급을 받게 되면 또 깎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거의 최대치로 듭니다. 요쪽에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데보다 보장 한계가 크다는 건데요. 특히 외산차, 외제차에 대한 게 20억까지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굳이 뭐, 타 보험사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보장 내역을 줄이시면은 물론 싸게 들수 있죠.
네, 저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최대치로 해서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무사고이긴 한데 혹시나 해서 드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최대치로 해서 드는 거 중에 그래도 보장도 잘 되지만 그나마 좀 할인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